안녕하세요. 오늘은 윌튼 기본 장미를 짜볼 거예요. 뭐 깍지는 윌튼 104번 모양은 이렇게 생겼어요. 항상 앙금 그 꽃을 짤 때는 기둥은 항상 좀 튼튼하게 짜주셔야 되세요. 꽃잎을 짜면서 나한테 따라오지 않게 기둥 요 아랫부분을 기둥에 콕 박아주세요. 이렇게 박고 한 바퀴 이상, 한 바퀴 반 정도 이렇게 돌려서 기둥을 감싸고 이렇게 내려오세요. 한 바퀴만 돌리면 요 봉우리 꽃가 여기 모양이 안 이쁘거든요. 한 바퀴 반 정도 돌려주세요. 그다음에 얘는 꽃잎을 홀수로 짜줄 거예요. 세 장, 다섯 장, 다섯 장, 이런 식으로. 그래서 첫 장은 세 장. 자, 요 부분 있죠? 저는 여기서부터 시작하거든요. 하나, 감싸주세요. 근데 요 봉우리와 요 꽃이 그 높이가 비슷하거나 살짝 높게. 그다음에 또 감싸면서. 자, 요 모양이 됐죠? 그러면 여기와 여기를 막아주세요. 그때는 팁을 이렇게 눕히지 마시고 좀 이렇게 세워주세요. 12시 방향 정도로. 그다음은 3장을 짰으니까 이제 5장을 짤 거예요. 그러니까 공 여기가 짤수 있는 길이가 너무 짧죠. 하지만 5장을 쪼개서 꽃잎이 넓지 않게 하나 짜시고,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중간쯤으로 올 거예요. 이렇게. 다음 또 하나, 세장 짰죠? 그다음에 네 장, 다섯 장, 이 정도로 짜시고, 그다음 또 다시 다섯 장을 짜줄 거예요. 꽃잎이 방해될 것 같으면 살짝 만져주세요. 다음, 자, 요 꽃잎하고 꽃잎에 너무 이 뒤쪽에서 하지 마시고. 3분의 2 정도 왔을 때, 요 정도에서 하나, 요 앞에 꽃잎 있죠? 근처까지 오시면 되세요. 그 다음에 또 하나, 근처까지 왔죠? 그러면 다음 꽃은 여기서 시작하시면 돼요. 이렇게. 그 다음에 또 이렇게. 이런 식으로. 또 이렇게 근처까지만 오시면 되세요. 이렇게. 그래서 꽃잎하고 여기 꽃잎 보이시죠? 이 꽃잎하고 이 꽃잎 사이에 그 다음 꽃잎이 들어갈 수 있게 위치가. 그러면 다음에 꽃잎은 어디서 짤까요? 여기서 시작을 해서 여기쯤에서 멈춰주시면 돼요. 꽃잎 크기가 길어질수록 제가 꽃잎을 짤수 있는 그 길이도 길어져요. 그래서 이렇게 짜시면 되세요. 이게 이제 앙금 꽃의 기본이고, 다른 꽃을 짤 때도 장미를 잘 익혀 놓으면 많이 수월해지더라고요. 그래서 저도 이 꽃만 한참을 연습했던 것 같아요. 기둥을 살짝 살짝 튼튼하게 살짝 살짝 해주면서 삥 돌리면 딱 끊어져요. 콕 박아주시고 한 바퀴 반 이상 이렇게 돌리셔서 밑으로 감싸주세요. 모양은 이렇게 나왔어요. 그러면 이제 세장 짜줘야죠. 그러면 자, 여기다 딱요 밑에서부터 시작하지 마시고 요 정도 시작해서 쭉 짜서 하나 또 이렇게 돌리셔서 하나 살짝 만져주시고 그다음에 또 이렇게 해서 하나. 자, 세장 짰죠? 그다음에 다섯 장 짜야죠. 자, 꽃잎하고 꽃잎 사이가 겹쳐진 부분에다가 깍지를 놓으시고 하나. 둘, 셋, 넷, 다섯.
그 다음 또 다섯 장 꽃잎하고 꽃잎이 겹쳐진 부분에 놓으시고 하나 또 하나 개, 네 개, 다섯. 그죠? 자, 이런 모양으로. 어휴, 떨어질 것 같아요. 모양을 보여드리고 싶은데, 떨어질 것 같죠? 이렇게. 그 다음, 한 바퀴 더 돌려볼게요. 자, 이렇게 하시고. 꽃잎을 짜시면서 가장 동그란 부분이 이 꽃잎하고 꽃잎 사이에 올수 있게. 다음 또 이렇게 짜주시면 되세요. 그러면 자, 한번 더 짜볼게요. 이렇게 하고 요번에는 기둥을 높지 않게 짰어요. 좀 작은 꽃을 짜려고 하거든요. 작은 꽃은 꽃잎을 적게 짜시면 작은 꽃이 되는 거예요. 이렇게 해서 똑같이 한 바퀴 반 이상 이렇게 돌려주시고 하나, 두 개, 세 개. 똑같죠? 그럼 여기서 많이 좀 벌려주시면 되세요. 이렇게 하나, 두 개. 이러면 작은 꽃이 되는 거죠. 그래서 앙금플라워 케이크를 만들 때도 이렇게 작은 꽃도 놓으시고 큰 꽃도 놓으시고 이렇게 하시면 좀더 자연스럽고 풍성해 보이겠죠. 자, 한번더콕 찍으셔서 딱 붙여주시고 한 바퀴 반 이상 돌리세요. 이런 데 벌어졌다고, 여기 보이시죠? 벌어졌다고, 아우, 신경 쓰여. 여기 어떻게 짜? 이렇게 하실 필요 없이요. 그냥 딱 붙이세요. 붙여서, 하나. 딱 붙여서 또 하나. 다음에 하나. 이러면 또더 작은 꽃이 됐죠? 이렇게 놓으시면 되세요. 기본을 탄탄하게 닦아 놓으면, 얼마든지 발전 가능성이 충분하거든요. 그래서 연습을 많이 하세요. 무엇보다도 저는 이 장미를 많이 연습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다른 꽃들을 짰을 때좀더 빨리 습득을 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항상 저한테 이제 배우러 오시는 분들한테는 꼭 장미를 연습을 많이 하시라고.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꽃이지만 익히고 나면 쉽잖아요. 개인차는 있겠지만, 열심히 연습하시고, 욕심이 나신다 그러면 더 열심히 연습하셔서 꼭내 것으로 만드시길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